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 선제도 목섬 2편을 준비했는데요. 하루에 모세의 기적이 두 번이나 일어나는 목섬에서 민물대에 신비한 바닷길이 닫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조개잡이를 끝내고 어두워지고 물이 들어오기 전에 아름답고 신비한 목섬을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목섬 들어가는 가운데는 모래길이고 양측은 모두 갯벌이랍니다. 목섬 왼쪽 갯벌에서 조심스럽게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 바닷물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금방 차오르는 바닷물을 보니 겁이 나서 서둘러 나와 탐방을 하기로 했어요. 가위에 이렇게 굴이 많이 붙어 있는데도 아무도 따지 않네요. 목섬은 이렇게 작은 모임으로 바위와 수나무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엔 목섬 뒤쪽으로 이동해 보기로 했어요. 하루에도 두 번씩이나 바닷물이 밀려와 파도를 치니 바위가 잘게 쪼개진 채로 있네요. 목섬 뒤쪽이 모래가 많고 조용해서 여름에 물놀이 하기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기도 멀리까지 모래길이 이어져 있는데 바닷물이 들어와 모래길을 덮고 있네요. 30분만 일찍 왔어도 멀리까지 걸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바닷물이 빠르게 모래길을 걷고 있어요. 정말 물이 빠르고 세차게 흘러오고 있어서 겁이 납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이곳엔 아무도 없는데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신이 나기도 하면서 바닷물이 금방 높아질까봐 겁도 났어요. 좀 더 물이 들어오는 길로 들어가보려 했더니 스피커에서 빨리 나가야 한다고 방송이 나오네요.
이렇게 방범대원이 바다에 사람이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나왔다고 생각하며 여유롭게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앞에 물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많이 찼네. 수영해서 나가야 하는지 아찔했는데 다행히 물이 깊지 않아서 걸어 나왔답니다. 서해 바다는 이렇게 완만해서 좋아요. 섬에서 나와 돌아보니 물이 들어오고 있는 목섬이 아름다웠어요. 역시 목섬이 신기하기도 하고 아름답네요. 이때까진 아직 왼쪽 아래 바위까지 물이 차지 않았는데 이젠 바위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수라껍질인데요. 크네요. 바닷물이 거의 들어왔어요. 오늘 운이 좋았어요.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찍고 하루에 두 번 물이 들어왔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모세의 기적이 하루에 두 번 일어나는 곳이랍니다. 신기하게도 위에서부터 물이 차는 게 아니고 아래부터 물이 차오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